월남에서 대한뉴스 이재호 특파원의 보도. 신기석 부산대학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파월장병 모국 학생대문단 일행 128명은 월남 주라이에 도착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특히 월남 광나이시 여학생 대표 30여 명은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하면서 우리 학생대문단을 환영했습니다. 고향 소식을 듬뿍 안고 월남에 도착한 이들 학생 위문단 일행은 십자성 부대를 방문, 월남전에서 베트콩과 싸우다 부상당한 장병들을 위로 격려했으며 고국의 정성어린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